이제 법문서 작성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내용 증명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내용 증명을 왜 보내냐, 내가 이제 이렇게 내용 증명 발송했고 어떤 내용으로 보냈고 이게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건데, 내용 증명 양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 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간단한 제목,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왜 돈을 안 갚냐, 그래서 돈을 언제까지 갚아줘라 라고 해가지고 계좌번호랑 이렇게 편지처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 이걸 세부 복사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분은 내가 보관을 하고 우체국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상대방한테 보내고 이게 제대로 도달했다, 언제 누가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반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3년 동안 우체국에서는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체국에서 내가 만약에 이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는데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우체국에 3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우체국에 가서 이제 그 교부 신청을 하면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용 증명은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대여금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급명령 신청은 뭐 이제 신청하고 별다른 게 없으면 한 2주 정도면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끝낼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 결정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제 재판 절차로 가기 때문에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다투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좀 세이브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급명령 신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적어야 되고, 청구 취지, 그리고 뭐 비용이 얼마 들었고, 비용도 사실 더 적게 들어요, 소송보다. 그리고 청구 원인은 내가 왜 이런 청구를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거죠. 지급명령 신청의 또 다른 단점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은 재판 절차로 가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가서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서 이제 주소를 보정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정문이 도달하지가 않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는 부득이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세 사기 그 유형 중에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임대인이 아예 잠적해 버리는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잠적해서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방불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급명령 신청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명령 신청은 잘 활용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과 비용을 많이 이제 그 아낄 수 있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전자소송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다 이제 법원 가서 막 접수했죠. 접수했는데 지금은 뭐 변호사들은 다 전자소송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인인증서로 이제 전자소송 가입만 하면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내가 이런 신청서도 내고 상대방이 낸 서류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어요. 재판에 관련된 그 뭐 서면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전자소송 활용해서 하시면은 정말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 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해가지고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영상 재판 같은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너무 멀어서 이제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영상 재판 신청을 해서 또 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그 어떤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중고 거래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환불을 안 해주고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대요. 근데 속가가 뭐 15만 원 정도 청구하는 건데 이게 관할이 무슨 통영 지원인가 이런 데다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통영까지 가려면 차비가 더 든다. 15만 원보다.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영상 재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아주 수액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셀프 등기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신청서를 이제 내시는 거예요. 근데 셀프 등기가 사실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소유권 이전하고 이런 거 아니면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뭐 근저당 말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하시기가 좀 까다로운데 셀프 등기는 뭐 한두 번 해보시면은 어차피 내는 서류가 같고 뭐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근데 예전에 한번 보면은 이제 그냥 괜히 또 셀프 등기 하신다고 하시다가 이게 그 셀프 등기가 언제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인의 어떤 세금 문제가 좀 달라지는 사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등기를 해야만 세금을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등기가 그 오늘 이후에 되면은 뭐 한 300만 원 돼야 된다 뭐 이런 사례였던 거죠. 근데 이게 매수인이 이제 자기가 소유권 넘겨받는 입장이니까 셀프 등기를 하거든요. 한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 매수인이.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다가 어떻게 반려가 돼서 잘 안 돼가지고 그날 등기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매도인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매수인이 사실은 손해배상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한 사항이 있다거나 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셀프 등기 시간이 좀 있고 뭐 이제 그 뭐 하다라고 하면은 셀프 등기를 좀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청서를 내시는 건데 이 셀프 등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받는 쪽 그래서 매수인이 하겠죠. 매수인이 하는데 원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등기소에 같이 가서 신청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매도인 좀 귀찮잖아요. 매수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가 맡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까지 함께 행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아야 되는 서류는 등기 권리증.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넘겨주게 되는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도 발급받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주민센터 가도 되고 민원 24에서 그냥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건 주민센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 일반 인감증명서 증명서를 떼게 되면은 이걸로 부동산 등기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랑 여기 이제 기재하는 주소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인감도장. 네, 이거는 이제 그 위임장의 날인을 받기 위해서 인감도장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날인 받고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까 그 신청서 그리고 매도인 위임장 이제 인감도장 거기다 받는 거죠. 이렇게 매수인이 대신 등기상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도인의 권리를 위임을 받는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받는데 요거는 이제 이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작성하고 그냥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라는 걸 받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세금을 다 냈으니까 등기를 해주세요라는 이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청에 가서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은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래서 그냥 도장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냥 인감도장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도장 가지고 가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등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붙어요. 그게 정부 수입 인지라던가 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은행을 통해서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 부동산 거래를 하면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라던가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보통 가지고 있어요. 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되고 그냥 직접 거래를 하셨으면은 직접 이제 매매계약 할 때 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접 신고를 하시고 이 필증을 가지고 계시다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이게 주민센터 민원24 사이트에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편찰을 하셔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접수를 하시면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등기소에 가서 이제 그 막 우왕좌왕 하시면은 이 등기소 직원이 잘 알려줄 것 같지만 전혀 알려주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등기소 직원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등기소 공무원이겠죠? 그래서 그 공무원 같은 분들도 이제 하루에 처리하는 등기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막 그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반려를 하죠. 뭐 제대로 서류가 안 갖춰져 있지 않다거나 뭐 신청서상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뭐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고 뭐 한 경우에는 셀프 등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민사소송 절차라던가 뭐 간단하게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법문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한 번씩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 또 쉽게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난이도가 높다 이러면은 이제 맡기러 가지고 오시는 거죠. 위임을 하려고. 근데 이제 직접 뭐 간단한 거는 또 작성해서 보내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다? 회사인 경우에는 뭐 이런 분쟁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 담당 직원분들 분들이 뭐 이런 내용 증명이라던가 뭐 간단한 신청 같은 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훈련이 필요한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맞닥뜨렸을 때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